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비료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오르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체 물가가 상승하는 에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우스사이드에서 실종된 트랜스젠더 여성이 실종 신고된 지 5일 만에 이스트 채텀의 한 쓰레기통에서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월마트와 크로거가 자체 제작한 상표로 판매하고 있는 팬케이크 믹스가 케이블 조각 함유 우려로 리콜 조치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직후 술과 관련된 미국인들의 사망자 수가 급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우울증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술로 풀었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KBC 뉴스 930 오늘 첫 소식입니다. 비료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오르고 있는 가운데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체 물가가 상승하는 에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에그플레이션이란 농업을 뜻하는 에그리컬처와 인플레이션을 합성한 경제 용어인데요. 말 그대로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그 영향으로 일반 물가까지 상승하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과거 2008년에 국제 옥수수 가격이 두 배로 뛰면서 그 여파로 많은 나라들이 인플레이션 충격에 빠졌는데요. 이때를 계기로 에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최근 제2의 에그플레이션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제 유가가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식량 가격을 좌우하는 비료 가격 또한 고공행진하자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는 겁니다. 비료 가격이 이렇게 크게 오르고 있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러시아는 세계 1위의 질소 수출국이자 세계 2위의 칼륨 및 인비료 공급 국가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세계 각국의 제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 비료 수출의 약 14%를 차지하는 러시아의 수출이 멈추면서 세계 식량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가스 또한 비료 생산에 빠뜨릴 수 없는 요소인데요. 이 가스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면서 가스 공급 부족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비료 가격의 급등은 다른 주요 농산물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치솟는 비료 가격과 소사료로 이용되는 밀 등 다른 주요 농산물 가격의 상승세에는 전 세계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이는 세계적인 식량 위기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달 18일 기준 그린마켓 북미 비료 가격 지수는 쇼트톤당 1248.09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연초와 비교해서 30.47%나 급등한 가격입니다. 국제연합은 우크라이나 경작지 최대 30%가 전쟁터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밀과 옥수수 수출의 약 40%는 중동 및 아프리카로 향하는데요. 이들 지역에서의 식량 불안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2008년 1차 에그플레이션에 이어 두 번째로 전 세계적인 2차 에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 이번엔 공급 자체에서 오는 에그플레이션인 만큼 그 영향이 더 넓은 지역에 더 장기화로 미칠 수 있어서 전 세계에서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사우스사이드에서 실종된 트랜스젠더 여성이 실종된 지 5일 만에 이스트 채텀의 한 쓰레기통에서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18일 금요일 오후 84번가 근처 사우스 잉글사이드 에비뉴의 한 골목 쓰레기통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망한 피해자는 33세 트랜스젠더 여성으로 심한 구타를 당해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며 살인사건에 중점을 두고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디애나주가 지난 22일 총기 휴대 허가제 폐지를 위한 법안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인디애나 주민 각자가 총기 휴대 여부를 결정하고 책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주지사는 전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로 이 법안이 발효되면 18세 이상 인디애나 주민은 당국으로부터 별도 허가를 받지 않고 권총을 휴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모두가 휴대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등의 예외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을 반대하는 지지자들은 경찰관, 보안관 등 법 집행관들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으며 총기 범죄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월마트와 크로거가 자체 제작한 상표로 판매하고 있는 팬케이크 믹스가 케이블 조각 함유 우려로 리콜 조치됐다고 지난 22일 화요일에 밝혔습니다. 해당 납품업체는 월마트의 그레이트 밸류 버터밀크 팬케이크 앤 와플 믹스와 크로거의 버터밀크 팬케이크 앤 와플 믹스 두 종류로 리콜 조치한다며 해당 제품을 매장으로 가져오거나 버릴 것을 조언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일리노이를 포함해 인디애나, 조지아, 미시간, 미주리 등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직후 술과 관련된 미국인들의 사망자 수가 급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우울증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술로 풀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최우정 PD가 전합니다. 국립알코올 남용 중독연구소는 지난 22일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난 2020년 미국 내 술과 관련된 각종 사인이 9만 9,017건으로 전년도에 7만 8,927건보다 약 25% 늘었다는 연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국립알코올 남용 중독연구소 NIAA는 1999년부터 2019년까지 20년간 술로 인한 사망자 수 증가폭이 매년 평균 3.6%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급증 현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과에서 술과 관련된 사망은 성별이나 인종에 상관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25세에서 44세까지 성인 중 술로 인한 사망자 수가 4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 사태와의 연관성을 유추 가능케 했습니다. 에런 화이트 NIAAA 선임 고문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탓에 불안과 우울증이 증가하고 스트레스가 크게 늘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들이 좀 더 생산적인 방식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0년 미국 내 주류 판매도 2.9% 늘어 1968년 이후 5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 이후 약물 남용으로 인한 사망도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월에서 2021년 4월 약물 남용으로 사망한 미국인은 10만 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30% 늘었습니다. 코로나 우울증으로 인한 술 중독, 시청자들 모두 술로 인해서 건강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KBC 뉴스 최우정입니다. 동맹국들과 우크라이나 사태 논의를 위해 유럽행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23일 기준 또다시 최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로이터와 입소스가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미국의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 업무 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3%포인트 하락한 40%대로 이 두 기관의 조사에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는 54%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8월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하락 국면에 진입한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반등세로 돌아서는 기미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불안한 외교 안보 상황 및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에 따른 유가 상승을 비롯해서 심화한 인플레이션 등이 추가적인 악재로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커 그룹 랩서스가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도 해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사 측은 고객의 데이터에는 해커들이 접근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랩서스는 MS 계정 하나에 침입하면서 결과적으로 회사 시스템에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지만 사이버 보안 대응팀이 재빨리 침입당한 계정에 대한 복구 작업에 나섰고 추가적인 활동을 차단해 고객 정보는 보호할 수 있었다고 회사 측은 전했습니다. MS는 또 자사의 소스 코드를 훔쳤다는 랩서스의 주장과 관련해 MS의 위험관리 접근법은 설령 소스 코드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해커들에게 별다른 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와 LG전자, 엔비디아 등도 똑같이 랩서스의 해킹 공격을 당한 바 있습니다. LA카운티의 명품 상점가 베버리힐스의 한 보석점에 강도들이 들어 500만 달러 상당의 보석과 명품 시계가 도난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2일 오후 1시 45분경 베버리힐스의 한 보석상에 5인조 강도가 들어 고가의 보석과 명품 시계 등 500만 달러 상당의 물건들이 도난당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보석상은 고급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 초고가 명품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검은색 후드티에 복면을 한 강도 일당은 대형 해머를 사용해 보석상의 두꺼운 강화 유리창을 깨뜨린 뒤 진열대에서 전시된 보석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행인들은 이들의 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보석상 주인은 총을 움켜잡고 밖으로 뛰쳐나왔지만 도둑들은 이미 도주한 뒤였다고 전했습니다. KBC 제공 3일간의 시카고 날씨입니다. 이번 주 내내 흐린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24일인 목요일 역시 비가 내리겠고 종일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4도, 밤 최저 기온 38도 예상됩니다. 25일 금요일은 역시 종일 구름 많은 가운데 흐린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50도, 밤 최저 기온 31도입니다. 주말인 26일 토요일도 하늘 표정은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43도, 밤 최저 기온 25도입니다.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49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 6분입니다. 이상 KBC 제공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